저기 소나무 같은 게 있는데 있잖아요. 이쪽이 좋은 거는 나무들이 많아.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아, 저거 배에서 써도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은 나무들이 있어요. 죽은 나무들. 네. 쓰러져 있는 걸로. 그렇죠. 어. 야, 여기도 염소가 많이 오나 보네. 어, 많이 왔습니다, 여기도. 근데 여기가 집터거든요. 여기 바람도 안 부네. 안 불죠. 피안 안 부니까. 아, 여기 막아주니까. 우와, 저거, 저게 매예요. 우와, 뭐 있나 보다, 저게. 여기에 참 쥐가 많아요. 아, 쥐요? 쥐가 좀 많습니다. 아. 또 있어요, 좋은 장소? 아, 있어요. 거기 물 나오는데 또 있어요. 가보시죠. 뭐, 되게 좋은 데가 많네요.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 이쪽이에요? 뭐, 이거 한번 둘러보세요, 이쪽으로 한번. 마음에 드시는 데 있나? 아, 이쪽은 옛날 터인가 보네. 옛날에 여기 누가 사셨었나 봐요? 어, 예, 예전에 사셨던 그 아... 집터예요. 50여 년 전에 네. 한 9가구 정도가 살았는데 9가구가 납북됐어요. 그때 이제 정부 시책으로 5가구 미만의 조서들은 다 이제 본섬이나 육지로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여기도 이제 주민들이 다 나가게 됐죠. 어, 이건 뭐예요? 희한한 목욕탕도 아니고? 예전에 물 담아놨던 것 같아요. 물이 귀하니까 이제 물을 여기다 떠서 보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아 기초 돌도 있네. 여기서 여기 한번. 야, 얘, 아 이렇게 집터네 여기가. 야, 이걸 다 손으로 흙하고 손으로. 그렇죠. 흙하고 이걸로 해놨네요.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됐는데 형태로 남아 있잖아요. 굉장히 튼튼하죠, 의외로. 돌하고 흙만 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야, 이 정도 옵션은 있어야지, 기본들이.